6평짜리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짜리로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적 한 8,000만 원 정도. 이런 그지 같은 사장들의 오다를 한 개라도 더 뺐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2,000 이상 벌고 계신 거예요? 2,000만 벌겠습니까? 대표님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대표님이 금방 회사 차량을 구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오는데 거의 1시간 반 걸렸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니까. 3개 사무실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나 봐요. 저희는 연매출 100억이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범 인테리어의 이상범 대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현장이 어디인가요? 여기는 분당에 있는 현장이고요. 50평대 아파트예요. 철거 다 끝나고 2일차예요. 설비 2일차. 설비가 제대로 됐는지 잠깐 점검하러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현장이 네네. 몇 군데나 있나요? 이런 현장들이 저희가 한 달에 평균 10개에서 많이 하면 15개까지 하거든요. 그럼 한 달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한 달 매출이 한 10억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월 10억이면은 연매출이 100억 정도 되잖아요. 저는 우와 돈 되게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이 10억이라도 실제 거기에 인건비나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80% 이상이에요. 매출은 크지만은 실제 이득은 생각보단 적어요. 보통 이제 매출 막 이러면은 이상범 되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뭐 직원 월급 주고 AS 하고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직원이 총 몇 명인가요? 디자이너 7분 계시고 현장 소장도 한 7분 계시고 그리고 뭐 가구, 뭐 실장, 기타 해가지고 20명 가까이 돼요. 이 아파트는 지금 분당에 있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분당이니까 가격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네. 여기는 공사 시작 1주차, 다음 현장 3주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 현장 같은 경우는 또 잘못되는 게 없는지 수정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거든요.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좀 괜찮은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 했거든요. 연봉도 한 1억 이상. 제가 저 같은 인테리어 사장을 상대로 영업을 12년을 했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물건 쓰고 돈 안 주고 협박하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영업사원들을 괴롭히는 거 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내가 하면은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저 사장님보다는 내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죠. 엄청 폐쇄적인 구조였나 봐요. 완전 갑이었죠. 갑.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영업할 때 인테리어 사장님들 전화만 울리잖아요. 막 가슴이 떨렸어요. 오늘은 뭘 가지고 협박을 하나. 그게 일상이었어요. 트집을 잡고 협박을 해요. 이런 그지 같은 사장들 오다를 내가 한 개라도 더 뺐자. 그래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게 이게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월급이 좀 크잖아요. 근데 그거 포기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혹시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다 말렸어요. 회사 자체는 대기업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다들 만족했죠. 근데 2천을 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2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인테리어 시장에 나갔을 때 악덕 인테리어 사장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럼 2천 이상 벌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뭐 회사 규모가 있으니까 뭐 2천만 벌겠으니까 지금. 지금은 저희 회사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은 이제 돈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뒤에 타고 계신 분은 직원 분이신가요? 네. 우리 유튜브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지금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데. 네, 범테리어 유튜브 담당 이상철입니다. 좀 전에 그 대표님이 직원 복지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복지 누리고 계신가요? 다양한 복지 일단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한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만 해도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죠. 아까 올 때 봤는데 차 없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대표님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대표님이 금방 회사 차량을 구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표님이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꼭 마련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 거의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송파에서 분당 오는데 마을버스 갈아타고 버스 두 번 갈아타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니까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조만간 회사 차를 하나 구입할게요. 약속 받으신 걸로. 네, 범 대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일하시고요. 맞아. 아무튼 빨리 살게요. 어우, 진짜.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잠실에 있는 40년 된 구축 아파트고요. 공사 4주차 현장이거든요. 한번 도배 공사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왔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도배 공정이라고 해서 도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공정들도 다시 한번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딱 봐도 오래됐죠? 네, 오래됐네요. 이 잠실의 한양 아파트 하면은 오래됐습니다. 설비 되게 중요한 아파트예요. 진짜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잠실 타워가 보이네요. 예, 좋은 아파트죠? 여기도 천장부터 다 철거하고 공사한 현장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도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밑작업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 정도 진행된 거면은 거의 다 이제 인테리어가 마감됐다. 그렇죠. 이제 도배 공사 자체가 마감 작업인데 제일 큰 공사가 이제 철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타일, 뭐 목공, 전기 이 네 개가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공정은 마감 작업이에요. 도배, 바닥, 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어려운 공사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몇 평대예요? 여기는 32평대. 32평? 네. 여기 견적은 얼마나 나왔나요? 여기는 견적은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네. 아까 그 현장 같은 경우는 평수가 컸잖아요. 네. 거기는 한 2억 정도 현장이고요. 벽면에 도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목공을 작업을 하고 다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대표님 보면은 가격 같은 거를 공개를 하면서 다른 업체랑 좀 싸움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봐도 금액은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히려 고객님들이 금액을 더 잘 알아요.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면 자격증 같은 게 혹시 필요한가요? 뭐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저는 자격증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CAD 자격증부터 해가지고 기능사 각종 자격증 뭐 산업계사 많은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꿈이 있어. 그러면은 창호 재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마감을 보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는 거지. 현장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런 마감 현장에 와서 직접 AS나 뭐 이런 거 하기도 하나요? 뭐 예를 들면 이 불이 하나 안 들어와. 그러면 요거 불 하나 안 들어온다고 기술자를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한 5분 만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AS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 해요. 네. 기억에 남는 고객님들은 저한테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했대요. 갔는데 고객님 어머님 아버님 다 계셨고 그리고 그 따님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완전 감동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뿌듯하시겠어요. 일이 되게 고되고 힘들지만은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너무 힐링이 됐죠. 너무 고마워서. 오전 일과는 이렇게 현장을 살피시고 미팅 하시는 분들 견적은 어떻게 내나요? 저희랑 미팅 예약을 하시고 사무실로 오시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상세 견적을 제가 뽑아드려요. 아... 뭐 찾으세요? 주스요. 아까 그 일하시는 분들 챙겨드리려고? 네. 뭐 보통 기술자분들 이 레시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A급 기술자들은 건강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오렌지 주스. 누구 피셜인가요? 그냥 제 생각에.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대포에 70평짜리 사무실 이사하셨다고. 네. 확장 오픈했고요. 그 우리가 디자인에 대해서 투자가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개포동에 70평 규모의 디자인 연구소를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잠실에 6평짜리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짜리로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대표님 혼자서요? 처음부터 직원을 뽑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그것도 다 리스크이기 때문에 초기 고정 비용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작게 혼자 시작을 했고 점점 인원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6평짜리를 정리하고 70평을 연 게 아니라 그 사무실도 쓰고 30평짜리도 쓰고 70평짜리도 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다 쓰는 거예요. 확장이죠. 확장. 세 개의 사무실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나 봐요. 저희는 왜냐면은 연매출 100억이니까 여기가 시작했던 사무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창고로 쓰는 거. 이렇게 이름을 너무 대놓고 이상범 인테리어라고 좀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무명을 6개월을 사실 고민한 거예요. 뭐 변호사들이나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내 이름을 걸고 하면은 뭔가 신뢰를 더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매장 공사도 제가 직접 다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렇게 꼬미예요. 강아지도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라. 귀엽죠. 아, 지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의 그 에너지죠. 어, 네. 이거 딱지뗀다, 딱지뗀다. 아니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아무튼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6평짜리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몇 개월 만에 30평으로 옮기고 몇 개월 만에 70평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 저희가 오픈한 지 2년 6개월 됐거든요. 6평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30평, 2년 후에 70평 이런 식으로 확장 오픈했습니다. 어, 다음엔 몇 평으로 가실 건가요? 다음은 이제 4옥. 강남에 빌딩 하나. 제가 왜 4옥을 준비하고 있냐면은 고객들이든 직원들이든 주차를 자유롭게 못해. 주차 때문에 내가 건물 하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 스트레스 심하죠? 주차 스트레스. 지금 있는 직원분들 전부 다 주차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30대 이상 될 수 있게끔 지어야겠네요. 30대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략부터 한 10대?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아파트 아니고 주택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아파트 공사도 하지만은 이런 빌라 주택 공사도 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몇 평대죠? 여기는 이제 주택이고 42평. 집을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인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천장에 몰딩을 없애고 밑에 부분에 걸레바지를 없애는 거죠. 어... 그리고 최대한 울퉁불퉁한 것들을 일자로 라인을 맞추고 필요 없는 가벽이나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뭐 요즘은 하얗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바지도 뭐 스키니진이 유행하고 뭐 나팔바지가 유행하고 이렇게 유행이 있듯이 인테리어도 유행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행 하는 인테리어는 어떤 건가요? 보통 뭔가 그 컬러를 넣는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 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하얀 도화지처럼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커튼이라든지 가구를 통해서 홈 스타일링을 하길 바라거든요. 기초 작업 자체를 색깔을 너무 화려하게 주게 되면은 그 가구나 이런 걸 넣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로 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인테리어 촬영을 하게 되면은 가구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다 하얗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정신병원 같다 막 댓글 다는 분들 계시는데, 가구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또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구가 들어오는 부분이랑 앞으로 5년 10년을 살았을 때 좀 질리지 않고 유행 안 타는 그런 걸로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유행을 안 타더라도 집에 있는 소품만 변경해서 다른 이미지를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만 잘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네. 잘, 다 좋습니다. 이쁘게 잘 나왔어요. 뭐, 현장 세 개만 둘러봐도 벌써 하루 절반이 가는데, 대표님 혹시 개인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개인 시간 아예 없고, 운전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 있어서 약간 휴식 시간이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서울 전 지역 공사를 다 하다 보니까, 강북 같은 현장 이동하면은 막 한 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그럼 한 시간 동안 힐링 하는 거죠, 음악 들으면서.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현장 세 군데 점검을 했고, 그 2시에 초도 상담이 있습니다. 초도 상담은 견적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액을 알아야지 고객님들이 계약을 하는데, 고객님들은 견적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시겠죠. 범테리어랑 공사를 할지 말지. 네. 만약에 10분이 오셨다 하면 몇 분까지 본 공사로 넘어가나요? 저희 고객님들은 유튜브를 보고 상담하러 오시는데 대부분 계약을 하세요. 이미 거의 팬심으로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중에 7분은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 찐팬분들이죠. 아예 여기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오세요. 대답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배들 그런 분들이 잘못을 좀 많이 했어. 사기꾼 취급하는 고객들도 많아요.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작업자는 누가 들어오냐, 그런 게 되게 슬퍼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사기꾼 취급하는 거지.